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종룡의 겨울아이 GQ로 설명드릴 건데요. 아, 이 곡은 구독자 최일조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오셨는데 혼자 보고 하시다가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소리 듣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한 곡이 더 오래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 이제 전주만 올려드릴 건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마디부터 보면 이게 이제 원곡이 B 플랫 키라 G키로 치면서 카포를 두 개를 하면 A키, 두 개 더 올리면 B키가 되죠. 근데 이제 B 플랫이니까 하나 내려서 이 3카포에 하고 G키로 치면 원곡 이제 B 플랫 키 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카포를 빼고 이제 G키로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처음 마디부터 보면 멜로디가 솔파미레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음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G키 근음 6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1번, 새끼 1번, 6일 동시 치고 6일 동 2, 3, 2. 그 다음에 파는 E 플랫에 여기 1번 줄. 파 샵이죠. G키이기 때문에. 6일 동 2, 3, 2. 요게 이제 첫 마디예요. 솔 6일 동 2, 3, 2, 파. 그리고 이제 검지를 띄워주면 미죠. 멜로디가 미. 두 번째 마디는 6일 동 2, 3, 2. 그 다음에 레. 레는 여기 3 플랫에 2번 줄 레를 눌러주셔야 되죠. 새끼로. 그래서 6이 동, 여기는 6이 동 3, 4, 3. 이렇게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G 코드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솔, 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에서 여기도 이제 멜로디가 도시라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솔파미레에서 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에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는 이 도를 동시에 같이 쳐줘요. 그래서 도시 이렇게 오이 동미라시 검지를 떼어줘야 시죠? 이렇게 오이 동미라시 그 다음에 여기를 시도 해머링을 해주거든요. 3, 2, 3. 나머지 박자 길이만큼은 3, 2, 3. 오이, 동, 미, 라, 시, 시도 3, 2, 3.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마디도 A 마이너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이제 도시까지 하고 라를 쳐주면 도시라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5, 3 동시. 멜로디 여기 라를. 그놈하고 같이 쳐주기 위해서 미라시 도레 미솔 여기서 검지 떼면 시, 도레 1번 줄은 미솔 이렇게 되죠. 그럼 네 번째 마디가 오삼 동 미라시 도레 미솔 이렇게 돼요. 그럼 A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도시 미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처음 네 마디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 다섯 번째 마디는 D7에서 여기도 멜로디가 파미레 파솔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파 D7 잡은 상태에서 여기 2번 1번 줄이 파 샵이죠. 파. 그러면 D7의 그놈 4번 하고 1번은 4 1 동 2 3 2 그다음에 요 약지를 띄워 주시면 미죠. 멜로디가 이렇게. 그게 첫 마디예요. 파 그리고
그 다음은 레, 레, 파, 솔 이렇게 가는데 레는 요 새끼로 2번 줄, 요 레를 눌러주시고 그놈은 마찬가지로 4번이랑 멜로디 2번 사이 동, 삼, 이, 사 그 다음에 그 다음은 파, 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사, 삼 하고 이제 다시 여기 중지로 파, 아 약지로 파를 눌러주셔야 돼요. 1번 줄 파는 1, 삼 레 3, 2, 3, 4, 3, 파 1, 3 이렇게 되죠. 그 두 마디 D7을 다시 연결해보면 파, 미, 레, 4, 3, 파 그리고 마지막에 G7에서 솔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그음 6번하고 솔 멜로디 1번 여기는 6, 1, 동, 4, 3, 2, 3, 4 4, 3, 2, 3, 4 그리고 마지막은 1플랫에서 3플랫까지 도, 레 이렇게 슬라이드 6, 1, 동, 4, 3, 2, 3, 4 도, 레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 파 미 레 그 다음에 A마이너에서 도 시 나 그 다음에 D7에서 까지 하고 그 다음에 4, 3, 파, 솔, 도, 레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겨울에 할 때 이제 겨울에 할 때 여기 이제 G샵 디미니시를 넣어주거든요. 3플랫에서 4번, 2번, 4플랫에 3번, 1번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4, 2, 3, 1 이렇게 잡는 게 디미니시 코드 모양인데요. 여기 지금 눌려진 손가락이 다 같은 디미니시를 쓰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여기가 이제 솔샵이죠. G샵. 그래서 G샵 디미니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은 줄만 동시에 튕겨주는데요.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이거를 이제 겨울에 짝 해서 태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는데 여기서 겨울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부분에 겨울에 태어난 그 애 부분에 거기에만 이제 디미니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태어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A마이너 여기 전주에 나왔던 A마이너를 똑같이 치는 건데요. 오, 근음 치고 A마이너 근음 치고 미라시 미라시 도레미솔 이거를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겨울에 태어나 A마이너 부분에 이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본 아르페지오로 해서 근, 삼, 이, 삼, 일, 삼, 이, 삼 한마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름다운 당신은 여기가 이제 G코드에서 E마이너로 갈 때 아름다운 당신은 할 때 이제 베이스런을 솔, 파, 미 G에서 그음 솔, 파샤, 미로 떨어질 수 있게 6번 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은 3, 2, 3, 1, 3, 솔, 파, 미 여기는 이제 A마이너랑 아까 들어간 거 똑같이 5, 4 이렇게 나만의 당신 겨울에 아 여기 겨울에 태어나 A마이너
Dm 갈 때는 다 베이스는 솔파를 넣어주고. 밑에 여기 이제 G 서스포를 넣어준 건데요. 도를 눌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6, 3, 2, 3, 2, 3, 2, 3 이렇게 쳐준 건데요. 이거는 뭐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돼요. 그냥 기본 아르페지오로만 해도 들어가도 기본 아르페지오로 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서스포 잡아서 도 2, 3, 2, 3 이렇게 쳤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스트록을 섞어서 같이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이제 전주 부분만 천천히 연습이 되면 뒤에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여기 G 코드에서 Em로 갈 때 솔, 파, 미, 베이스런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Am에서 5, 4, 4, 미 여기 계속 반복 오, 미, 라, 시, 도, 레, 미, 솔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노래 들어갈 때 여기 이제 G샵 디미니시 4번, 2번, 3번, 1번 들어간 거 이렇게 겨울에 짝 태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부분만 연습하시면 웬만큼 될 것 같아요. 그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